이렇게나 요렇게 자꾸 당기는 걸 권하지. 요렇게 자꾸 당기면 아파요. 그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방아쇠 압이 너무 세다는 거, 그게 단점. 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것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M8000 쿡어입니다. 네, 베레타 쿡어. 이거 마트에서 20% 할인을 하길래 구입을 했습니다. 20% 할인. 한 만원 조금 넘게 샀나? 뭐 9천 얼마인가 주고 샀던 것 같은데 가격이 여기 적혀있죠? 12,000원, 13,000원이군요. 네. 쿡어입니다. 쿡어. 자, 새거입니다. 새거. 네. 마트에서는 이제 밀봉 포장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비닐을 좀 아끼네요. 네. 이렇게 십자로 덧대가지고 마트에서 파는. 그리고 쇼핑몰에 사면 이제 따로 이런 밀봉 포장은 없이, 밀봉이랄까? 봉인 같은 거 없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트에서도 경고가 붙어 있더라고. 19세 이상용이라고 이렇게. 무광택으로 된 거는 아카데미 색깔 빨간색이 빠지고 무광택으로 된 거는 이제 19세 이상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트에서도 여기에는 특별히 딱지가 밑에 붙어 있더라고요. 가격표 옆에 18세, 아니 19세 이상 성인용이라고 적어 놨어요. 뭐 그래도 뭐 엄마가 아빠가 사가면 뭐 성인이 사는 거니까 애들이 그걸 엄마가 사서 모르고 그냥 줘가지고 쓰는 것도 괜찮은데. 저희 애들도 지금 총 같은 거 이제 갖고 노는데 BB를 넣고 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너프가 문제예요. 너프도 은근히 사람한테 많이 맞으니까 집에 있으면 막 총알 날라오고 무섭습니다, 애들. 네. 자, 우리 애들도 이제 너프 리뷰를 한번 해야 되는데, 걔네들도 총 주의사항 뭐 잘 적혀 있고, 예, 여전히 이겁니다. 예. 네, 이거 진짜 도금한다 지금. 예. 자, 이거 보시죠. 제가 이거, 예, 검은색으로 라카로 칠을 해봤었는데 실패. 이게 표면이 이래가지고 서페이스 같은 걸 발라야 되는데 메탈 플라이머나 뭐 메탈 프라이머 같은 거. 이거 검정색으로 내가 진짜 도금한다 진짜. 예. 여기도. 예, 제가 이 총을 좋아하거든요. 자, 그거. 베레타 쿡어입니다. 네. 탄창이 이렇게 따로 들어있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 좀 컴팩트한 사이즈를 유지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탄창이 이렇게 따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짤짤이겠죠 당연히. 밑을 열면 여기 탄 들어가고 여기 끝까지 당기면 여기 밑에서 짤짤이 쭉 내려서 옆으로 구멍으로 짤짤 가지고 쑥쑥 되겠죠. 그리고 성능은 이제 19세용이니까 조금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도 뭐 0.2G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14세용보다는 조금 느낌은 좋아요. 그렇다고 뭐 대단하다 뭐 이런 수준은 아니니까. 자, 매뉴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총 박스 뒤에 이렇게 매뉴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쿡어에 대한 게 설명이 적혀 있죠. 베레타 8000 좀 작게 만들었고 M92F, 예, 베레타를 보조하기 위해 94년도에 나왔네요. 총 94년도에 나왔고 밀폐된 슬라이드. 베레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총열이 이제 튀어나오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오픈되어 있어가지고 방열에도 좋고 다만 이제 슬라이드 내구성이 한계가 조금 약간 있었죠. 슬라이드 깨진 적이 있다 그러던데 실종도. 40mm 스미스 웨트탄을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다 일단 뭐 그 정도입니다. 박스나 이런 건 또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총알 여기 들어있네요. 네, 일단 좀 들어있습니다. 그래도 넣어줘야죠. 자, 얼마나 괜찮은지 살펴볼까요? 이 총도 실총 분해를 또 지원을 하는 것 같던데. 네, 쿡어. 네, 여기. 총열이 드러나지 않은 베레타랑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죠. 예, 이거랑 그리고 컬러파트 슬라이드 이거 뭡니까? 총열 이거 슬라이드 가이드도 여기 재현이 잘 되어 있네요. 이게 방아쇠 압이 너무 세요 이 총이. 그리고 슬라이드 후퇴 거리가 이제 바보입니다. 미쳤죠. 총이 있나? 잠시만요. 군요. 자, 제가 좋아해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총입니다. 마루이 카피라고 해야 되나요? 마루이 기반의 거의. 자, 건스톤 베레타를 또 꺼내볼게요. 자, 건스톤 베레타입니다. 자, 이거랑 이 녀석을 비교해 보면 아주
개척 관리인데 다만 이거는 좀 이것만 그런지 몰라도 얘만 좀 그런 게 있어요. 탄이 계속 여기서 이게 탄이 똑바로 안 올라가고 끼는 현상이 좀 있었어요. 자, 슬라이드 후퇴거리 보고 봅시다. 얼마나 바쁜지 진짜. 자, 슬라이드 후퇴거리. 자, 이걸로도 보이시죠? 앞쪽 봅시다. 자, 얼마나 후퇴가 되는지 미친 거죠? 자, 슬라이드 후퇴거리 어느 정도인지 생각이 나죠? 그리고 뒤로 봐도 그렇고 위로 봐도 그렇고 이거 캐모 기준으로 봐도 이만큼이나 더 튀어나오는데 이 슬라이드 후퇴거리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얘는 좀 심합니다. 이게 뭐예요? 근데 이게 아카데미 명품이에요. 그리고 이 싱글 액션과 더블 액션 하프콕은 당연히 안 되네요. 금속 부품이 잘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모르시겠지요? 아시겠지만이 아니고. 아, 건스톤 베레타 이전에 이게 모나카인지 그 회사에서 나왔을 때 건스톤으로 이 금형이 넘어가기 전이었을 때 금속. 지금 보이는 까만 부분. 약간 카본 재질이 섞인 이런 약간 센 플라스틱으로 된 이 녀석들이 금속으로 되어 있었고 블랙에 아주 명품이었었는데 아쉽게도 건스톤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뭐 싸게 지금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만족스러운 총입니다. 한 3개쯤 더 사놓고 싶네요. 10개 사세요. 10개. 바람 시원하게. 자, 탄창 멈치 잘 되어 있고. 자, 여기 보면 각인 개판이죠. 자, 여기 베레타는 그래도 좀 되어 있고. 이거는 호그 그립인가? 호그 그립이라서 그렇고. 이 박스에 보면 여기 원래 그립. 아, 얘도 호그구나. 이거 구입할 때 건스톤 베레타 호그 그립 아닌 것도 따로 구입 가능합니다. 거기는 여기 이렇게 잘 재현되어 있어요. 이게 각인이. 자, 여기는 각인이 없습니다. 아카데미 BB, AB, 아카데미 BB건 AB, AB, ABC 초콜릿도 아닌 것이 참. 아우, 재미없다. 네. 자, 19세 미만은 사용할 수 없음. 성인용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역할을 하는, 네, 이거 뭡니까? 하여튼 이 녀석도 같이 있네요. 그리고 실총 분해를 또 지원을 할 거예요. 이걸 누르면, 네. 누르면 이게 풀리죠. 이게 누르면 그냥 안 내려오는데 누르면 내려오고 그렇죠. 그리고 슬라이드를 앞으로 하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실총 분해는 거의 같은 형식으로 되는 거죠. 가스건도 이런 식으로 분해되던데 하브 프레임의 이거 뭡니까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투명하게 되어 있네요. 의외로 이런 걸 투명한 걸 많이 쓰더라고요. 좀 강화했으면 좋겠는데 아카데미는 그래도 고장은 안 나니까. 자, 스핀 가이드도 쇠로 되어 있네요. 하부는 잘 재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분해가 간단하니까 이 스프링 같은 거 좀 손 좀 봐가지고 재밌게 놀 수도 있겠죠. 여기 이게 또 금속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 자, 이래가지고 분해를 스프링 가이드를 어떻게 뽑냐 이게. 어떻게 뽑던데. 아, 이렇게 뽑는구나. 안 빠지네요 잘. 스프링 가이드 이렇게 뽑고 이렇게 걸고지면 얘를 편안하게 안 빠지네. 그리고 피스톤 여기 낑겨져 있네요. 아이고, 이 벌려가지고 벌리면서 이렇게 뽑아야 뽑히는데. 아, 이거 분해하면 오늘 안 되겠다. 일단 이걸 벌리고 얘를 뜯어내면 또 나올. 이야, 어렵네요. 그렇고 얘도 이제 피스톤 뜯어내면 이게 뽑히겠죠. 여기 호버 챔버 같은 경우도 여기 좀 보입니다. 딱히 뭐 특이할 건 없고 대충 뭐 그런데 이 스프링을 보면 뭐 이제 분리가 가능하다. 그렇고 봅시다. 공기압은 세지는 않겠죠. 밀폐성이 좋지는 않군요. 피스톤 고무 부분도 약간 손을 보면 성능 향상에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그대로도 뭐 갖고는 얼마한데 약간 성능이 더 좋으면 좋겠죠. 슉.
일단 분해는 이런 식으로 한다. 내용은 이렇기 때문에 분리가 되게 쉽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잊을만 하면 제가 리뷰를 다시 하는 거는 제가 이게 제가 갖고 있던 게 색칠도 하고 여기에 무게추 무게 들린다고 여기다가 무게추 넣었다가 좀 탄창이 두꺼워져 가지고 잘 안 들어가고 이렇게 좀 망쳐 가지고 언젠가 하나 더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트에서 20% 할인하겠네 구입을 했습니다. 베르타 쿠버 짧고 귀여운 총이죠. 그리고 여기 단피배추군 뭐 막혀있죠. 라이드 여기 안전장치는 그냥 없는 거고. 아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제가 리뷰할 때 단점으로 여기를 자꾸 보통 당기죠. 근데 당길 때 여기 손에 여기가 걸려요. 근데 여기 얘가 좀 예리해 가지고 여기가 좀 예리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잡을 때 여기 이렇게 잡을 때 아파요. 장전할 때 딱 하면 손이 여기 걸리는데 여기에 손이 걸려서 좀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나 요렇게 자꾸 당기는 걸 권하지 요렇게 자꾸 당기면 아파요. 여기 그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방아쇠 압이 너무 세다는 거 그게 단점. 그 두 가지 빼고는 뭐 좀 가볍다는 정도 뭐 그거 말고는 크게 단점이 없는 조금 이제 내부 스프링이나 좀 손을 만약에 봤을 때 매우 괜찮은 성능을 보인다더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빨간 점 하나 찍어주면 예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각인이 없으니까 무각인이라 무각인도 단점이네요. 그래도 만원? 만삼천원 만삼천원 정도에 살 수 있는 되게 괜찮은 천입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사세요. 무조건 사야 됩니다. 10번 사세요. 무조건 사야 됩니다. 10번, 20번 사세요. 색깔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이거 도금하고 싶어요. 도금할 겁니다. 도금 해야죠.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광고였습니다. Such a disgrace. I never really asked to be brought into this place. You wanna love me?